얼마짜리 비즈니스인데 이러십니까? 얼마 안 돼. 500원. 거기다가 천억 더. 우리나라에 1,500억짜리 판 없을 것 같은데. 있다면 어때? 인천세금. 5만 원권 300만 장. 우리가 가져간다. 동부가 최고의 보안 시스템을 갖춘 인천세관에서 명품 백도 명품 시계 다닌 현금 1,500억 원을 훔치기 위해 모인 이상한 사람. 하겠습니다. 과연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올겨울 온 국민의 심장을 들었다라 날려와 기술자들입니다. 첫 번째 기술자는 뛰어난 눈의 금고털이. 작전은 물론 모든 위주에 능한 멀티플레이어. 손만 댔다 하며 못 여는 금고가 없는 금고털이계의 마스터키 김우빈. 그리고 김우빈을 돕는 이 남자, 업계 최고의 마당발 고창석. 김우빈의 계획은 고창석의 기술이 더해져 실현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만으로는 보안 시스템을 뚫을 수가 없어 한 명의 캐릭터가 더 필요하게 되었으니, 야 그만! 바로 이현우! 어떤 보안 시스템도 순식간에 뚫어버리는 업계 최연소 해커가. 반란까지 캐릭터로 돌아온 이현우는 보안 시스템을 단번에 무력화시키는 천재성을 자랑합니다. 죽이는데. 최고의 드림팀 김우빈, 고창석, 이현우. 자기 분야에서 최고임을 자처하는 세 사람의 팀워크는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 앞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자 선수들 입장하세요. 완벽한 위장술과 침투 기술로 2중 3중의 보안 구역을 손쉽게 뚫어버리고 감시 시스템도 무력화시키는 기술자들. 게다가 경찰의 눈을 따돌리는 위험천만한 액션까지. 그들의 팀워크에는 불가능이란 없어 보입니다. 한편 그들을 예의주시한 두 명의 기술자, 작전 설계자 김영철, 그의 마무리 기술자 임주환입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매력의 소유자 조윤희. 40분 안에 끝난다. 기술자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40분. 동부가 최고의 보안 시스템 속에 숨겨진 1,500억 원을 훔치고 달아나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강렬하고 스피드한 전개. 클래스가 다른 기술자들이 역대급 비즈니스. 영화 기술자들입니다.